해서 여기를 눌러준다거나 여기 콧구멍 있잖아요. 여기 핑핑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요. 귀 앞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푹푹 눌러주세요. 그러면 예뻐진대요. 열심히. 계속해서 이뻐지세요. 자, 그리고 최강 인맥이죠. 지영 씨가 준비한 순서 뭡니까? 네, 오늘은 제가 오빠도 아니고 언니도 아닌 정말 참한 동생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 동생을 만나니까 와, 그 몸매 라인이 이만큼 막 이렇게 쫙 들더라고요. 정말 부러웠는데요. 제가 오늘 만난 분은요, 바로 신세경 씨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킬러로 변신을 했더라고요. 잠시 후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영자매 인형 씨. 네, 영자매 인형이입니다. 예, 저는요 멋진 스타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파티 플래너로 변신한 두 아이의 아빠 이성균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파티 현장 함께 가보시죠. 아름다운 라이브 음악이 흐르는 우아한 파티 현장. 이 파티를 기획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로맨틱 가이 이성균 씨.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근데 왜 갑자기 이런 파티를 하고 계신 거죠? 파티 플래너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손님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드님을 낳으셨잖아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둘째 딱 안으셨을 때 그 느낌은 어떠셨나요? 아, 너무 좋죠. 그럼?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아주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둘째 누굴 닮았나요? 둘째가 오히려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예. 일단 코가 커요. 코밖에 안 커요. 아니야. 따님이 있어서 저기 가족을 좀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재롱둥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시지 않나요? 예, 저도 여유를 갖고 싶어요. 지금 너무 여유가 없으시군요. 아, 둘째라니까 전쟁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우리 울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 이성균 씨가 기획한 파티답게 많은 스타들이 초대됐는데요. 즐겁게 파티를 즐긴 스타들, 이성균 씨 등남 소식에 축하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 무작위 축하드려요. 예, 그 언제 또 이렇게 바쁘신데 또 사랑의 결실을 맺으셨나요? 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빠 닮아서 수익한 애기 낳았으면 좋겠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어느새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이성균 씨. 더욱 왕성한 활동 기대할게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쁠까요? 절대동화 팬스의 퍼펙트한 바디라인을 가진 국보급 베이글녀 신세경씨. 그녀가 도발적이고 섹시하게 변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경입니다. 많이 보여드렸던 모습들, 그리고 이제 쉽게 하기 힘들었던 이야기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워 인터뷰 시작합니다. 정말 두 살의 신세경 씨가 밝히는 그녀의 상큼 발랄한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청순한 그 어떤 매력을 풍기는 이러고 딱 왔는데 너무 다른 매력으로 있어서 마냥 청순한 모습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냥 상큼한 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컨셉이 뒤인가요 오늘? 하나 둘 셋. 아, 뭐였지? 하나, 둘, 셋. 반전입니다. 과감하게 호흡하셨더라고요. 신세경 씨 인터뷰를 한다고 딱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라인 나오는 방법 좀 그렇게 알아오라고. 네. 저도 처음에 진짜 못하기가 어려웠는데. 아, 그래요?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카메라랑 이렇게 찍다 보면 계속 이렇게 교감을 하게 되잖아요. 카메라랑 교감을 해요? 그렇죠. 카메라를 유혹하듯이. 한번 볼까요? 와, 저 뇌세적인 눈빛. 유혹되다 못해 빨려 들어오겠는데요. 역시 화보 종결자답게 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네,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정, 신세균의 표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 얘기하기를 우는 게 예쁘다고. 우는 게 예쁘대요? 그게 이렇게 화면에 연기를 할 때 예뻐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웃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아요. 지금처럼 웃고 있는 이 미소가 가장 신세균다.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반대로 우는 거. 영화 푸른 소금에서 전직 사격 선수 출신의 킬러 역할로 돌아온 신세경 씨. 아저씨 나 좋아요. 이번 연기를 위해 혹독한 연습을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도 땄고요. 사격 기술까지 연마했다고 합니다. 푸른 소금에서 이건 권총을 들고 쏘는데 몇 개월 정도 배웠었는데 실제 실탄 사격장.